어떻게서 예 공채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 원래는 부모님이 좀 무난한 학과를 가서 이제 선생님이나 뭐 작가도 제가 또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무난한 학과 가길 희망하셨었는데 제가 조금 자꾸만 한마디로 바람이 이미 든 거예요. 아, 아는 거지. 어. 연예인 네, 네. 자꾸만 뭐 지나가는데 붙잡고 뭐 모델도 좀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 강할 때라 X세대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겠다. 영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연극영화과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공채 시험 한번 봐보래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 없었고 좀 영혼이 약간 없었어요. 그래서 옷 한 벌을 사가지고 그 단벌 신사로 1차부터 3차까지 다 다른 날인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오,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됐어요. 네네네. 아니 번에. 경쟁률이 당시 엄청 치열했을 텐데. 대단했어. 네네네. 아, 그냥 경험 사봐 옷 한 벌 가지고 쓱 갔는데 그게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공채 아니면은 데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공채 합창단 네. 아니면은 데뷔할 길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때가. 합격 비결이 그 단벌 옷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따로 있어요? 기억이 맞나? 단벌이니까. 단벌. 그치. 새로웠어 그때만 해도. 너 어저께 그 옷 입고 오네네. 야 어제 그 진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거 입고 왔네. 기억에 남나 보다. 그렇지. 그게.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마지막 3차에 올라가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전국에 진짜 헌칠하고 예쁘고 막 다 모였겠지. 예, 능력 있는 분들 다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 전까지 생각이 없다가 오기가 막 발동하더라고요. 되게 잘하고 싶다. 근데 제가 딱 서 있는데 면접관 이제 피디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얼굴을 진짜 엄청 큰 모니터로 다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피디님이 저한테 본인 얼굴에서 단점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단점? 아 대답이 궁금하다. 네.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당연히 단점을 제가 있죠. 거울 보면 맨날 거기만 보이죠. 근데 얘기를 하려고 딱 봤는데 전부 다 감독님들이 그 모니터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가 단점인지 말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없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와 박수치고 막 웃으시면서 타이밍이 맞았구나. 네. 타이밍이 맞았어. 네. 그때부터 질문이 막 쏟아지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단점이 뭐냐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 그럴까? 하나? 누나가 좀, 성 PD, 뭐 질문 있습니까? 저기 17번 노사연 씨, 본인의 단점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거. 아니, 어머니, 너무하셨어. 아니, 너무 뻔뻔하잖아. 아니, 너무 뻔뻔하다니, 어머니.